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상승부를 켜고는 있습니다. 상승부를 켜고는 있는데 뭐 종목이나 업종 이런 이슈에 따라서 조금 엇갈리는 명암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뭐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폭스바겐 쪽에서 이 한국의 배터리를 쓰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흘러내리면서 무너지는 양상이고요. 자, 이외에도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성을 찾기가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어떤 전략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좀 본격적으로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것인가? 아니면 아예 좀 포트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책도 알아보시고 지금 시장에서 급락한다거나 급등한다거나 하는 종목들의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맞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많은 응원 댓글, 그리고 궁금하신 점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으실 겁니다. 내가 가진 종목 왜 떨어지는 건가? 시장은 이렇게 잘 버티는데 내 종목은 왜 흘러내리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이런 시기에 오히려 많이 떨어져서 이 종목 좀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종목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매수하고 싶으신지 그런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고 저희 방송을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꿀팁도 함께 이 채팅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 입장하시는 방법, QR코드 저희 준비했는데요. 보이는 거 여기 보이시죠? 스마트폰 지금 꺼내셔서 QR코드 인증해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함께 소통하고 정보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셔도 돼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건다거나 채팅방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별하게 좀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QR코드라든지 아니면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과만 함께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전문가에게 끌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채팅방에 들어가시지 않도록 각별히 좀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게 상담도 해보고 고수의 픽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FOMC를 계속 관망하고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 이거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 지금 좀 더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기다리고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좀 시장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아침에도 역시나 보면은 미국 증시가 이제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주식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좀 그래도 좀 기대가 좀 되는 흐름으로 네. 기대가 좀 되는 마음으로 시장을 좀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증시는 또 생각한 거랑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어제 나스닥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플러스 1% 장 막판에 크게 올려주는 1%로 마감하는 딱 그런 흐름이었지만은 딱히 뭔가 종목이 제대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제 미국 증시도 대부분 테마주나 개별주들 중심으로 올라왔고 큰 종목들은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아침 분위기도 보면은 이런 오히려 대형주나 이제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뉴스 하나하나에 좀 반응할 수 있는 뉴스 종목들로만 지금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시장에 좀 더 좋은 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제 유럽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접종이 좀 중단됐습니다. 좀 뇌혈전과 관련된 이슈 때문인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유럽이나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없어도 다른 백신을 지금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만 지금 좀 화이자도 좀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주이기 때문에 관련된 악재는 우리나라 백신 이 계획 자체에도 문제를 줄 수도 있고 네. 또 이 경제 회복을 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도 크게 좀 수정이 좀 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뇌혈전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얘기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또 국내 뭐 식약청에 이런 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저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뭐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진했던 종목들이 최근 오늘 보면 치료제나 백신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들로 좀 나타나고 있고 누가 많이 잊혀졌던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이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슈 때문에 오히려 보면 반사적으로 뭔가 지금 특별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좋은 뉴스가 나와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금 백신 시행되고 있는 백신 업체에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반사적인 반등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장도 보면은 뭐 계속 변동성 없, 큰 변동 없이 어느 정도 폭에서 그냥 보수적인 흐름만 좀 나타났는데, 어제 뭐 중국 증시나 이런 것도 다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 어제 크게 뭐 이슈가 없던 거는 뭐 아무래도 FOMC에 대한 관망이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어제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관망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뭐 경제 회복 기대감이다.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다. 올라가고 유럽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슈 때문에 좀 빠지기도 했고 무역 불협 화음 때문에 빠지기도 했지만은 FOMC에 대해서 신경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만 네. 굉장히 조용했는데 이 이슈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만 신경 쓰고 다른 나라 좋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 먹여 살리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 환율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금리 하나하나에 굉장히 좀 안 그래도 시장 자체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FOMC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관망하나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어도 우리나라가 사실 제일 관망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금리 이슈에 관해서도 오늘 밤에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항상 지금 너무 10년물 국채인데 20년물 국채에서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10년물도 덩달아서 안정이 될 수 있어서 아마 그 부분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장 총평을 좀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관망세 중에서 개별주나 테마주들만 움직인다. 그렇지만 그 전문세 따라가는 것보다 최근에 테마주들 중에서 좀 좀 흐름이 좀 잠잠해졌지만 차트가 크게 무너지지 않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니까 물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사연 전문가 먼저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이슈가 있는 업종이나 테마 이런 종목들만 들쭉날쭉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역시 뭐 FOMC 회의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한 포지션을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까지 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FOMC 이후에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 좀 잡아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 방향성이 없으니까 테마가 좀 횡행하는 상황이거든요. 테마가 횡행한다는 얘기는 좋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했던 종목들이 어떤 테마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내가 지지부진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리하고 요즘 시장에 사탄 종목을 따라 들어갔다가는 또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저희 종목 진단은 이제 방송 끝난 이후에도 뭐 라이브 방송 때도 하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따로 이제 한번 종목 진단을 추가로 해드릴 때도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기술적이나 혹은 이제 뭐 재무적이나 이런 것들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올라갑니다. 이래서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납득을 못 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테마로 올라갑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이슈가 반영됐습니다. 선반영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납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래도 사실 올해 작년뿐만 아니라 저희 시장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이 없어서 그렇지 돈 자금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평년보다 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적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이제 움직이고 또 테마가 횡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테마가 횡행하는 시장인 경우에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못 잡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박스권 형태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닌 움직임에서는 결국은 현재 테마가 좀 움직이고 단기 매매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되 오히려 위험한 시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좋은 뉴스를 봤어요. 더 갈까 안 갈까라고 여러분들 베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알 정도의 뉴스면 남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베팅이 아니라 주식은 네네. 베팅이 아니고 길목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제 만약 뉴스를 매매하실 거면은 이 종목은 이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사전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길목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혹은 옛날에 과거에 한번 이슈를 봤었는데 지금 그걸 다 반납하고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횡보 구간에 있는 종목도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아직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놀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앞으로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점해서 미리 좀 심어놓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내가 가진 종목도 한번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갈아탄다거나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와 함께 상담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거나요. 아니면 내가 이 기회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고 싶은 종목과 그 이유를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빨리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접수해주시고요. 자,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 요즘 시장 왜 이렇게 어려운가? 미국도 신경 써야 되고 중국도 신경 써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라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전문가님들도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좀 설명도 해드릴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세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개설해놨다고 말씀드렸죠.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소통도 하시고 이 방송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리니까요. 지금 스마트폰 바로 꺼내셔서 요 QR코드 인증을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하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 QR코드 인증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딱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이데일리 온과 이데일리 TV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현혹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 QR코드 아니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참고해 주시고 꼭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고수에픽에서 11시 11분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지 고수에픽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에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인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보이시죠?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하시면 저희가 그날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고수의 픽에 당첨된 분들에게는 문자로 그날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종목이나 올라와 있을까요? 자, 7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최근 시장에서 힘든 점, 뭐가 궁금하신지 아니면 어떻게 이 시장을 이겨내고 계신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좋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리니까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고수의 픽,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선정이 됐을까요? 아까 7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4번입니다. 4번 C...이라는 종목입니다. C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의 종목이 오늘의 고수의 픽인데요. 자, C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가 뭘까요? 좀 아리송한데 먼저 김상현 전문가께서 힌트를 주실까요? 네, 저도 평상시에 신경을 못 썼는데 방금 보니까 C로 시작하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네요. 아, 그런가요? 네, 생각보다 많고 일단은 이제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 시장에서 2만 원 초반대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인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이 종목의 좀 특징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1년 1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올 초에 이제 신규로 상장한 종목이면서 또 테마 자체는 마스크 테마주입니다. 네. 사실 이제 마스크 테마주라고 하면은 사실 뭐 작년 이때쯤에는 저희가 이제 약국 앞에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사던 때였지만은 그렇죠.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그 뭐 인터넷으로도 쉽게 주문하고 당장 뭐 집에 뭐 신발장 옆에 항상 수납장에 보면은 마스크를 항상 지금 쌓아두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좀 품귀 현상까지는 아니고 마스크 관련적으로 이렇게 뜰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일단 상장한다는 것 자체는 회사 자체를 내가 이 정도로 키우고 잘 먹고 잘 사자라고 마인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만들어 상장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것을 기반으로 뭔가를 더 큰 일을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이 상장 시장이거든요. 네. 이 발행 시장인데 일단 이런 데서 상장을 해서 공모를 한 다음에 투자금을 받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마스크도 테마를 받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잘 내고 회사 내에서 재무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업 영역은 넓어질 수도 있고 실적으로 인해서 회사 자체도 뭐 나중에 무상 증자라든지 뭐 주주 가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 어떤 테마를 받았고 그 테마로 인해서 실적까지 이어지는 종목은 나중에 주가가 많이 빠져도 다시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장하고 나서 아직 단 한 번 반등도 제대로 못 나왔고 그나마 바닥은 좀 잡아주고 그다음에 예전에 테마도 강력하게 받았던 것들이 있고 매출로도 인식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금 당장보다는 추후에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 먼저 C...이라는 이야기를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힌트를 이영재 전문가께서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왠지 항상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아실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전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왜냐하면 주식을 안 하시는 분도 아실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이죠. 네. 근데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이 아닌 종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DPC 같은 것들도 있을 테고요. 뭐 텔콘, 뭐 모베이스 등등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잘 모르는 종목들인데 내가 들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소위 핫하다는 종목들일 경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다 좋다 그러니까 남들도 좋다 그러니까 사야지라고 했다가 손실 보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남들이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이제 시장에 좀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린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종목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듯이 마스크하고 필터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도 좀 심해지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자동차 이제 필터 쪽도 관련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라도 한번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고 특히 이제 마스크 재료를 자체 생산하는 기업 중에 소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크 관련 주들이 많지만은 소재를 하는 데가 있고 그걸 이제 제조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조보다는 소재에 관련된 그런 자체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마스크 하면 뭐 크린앤사이언스 이렇게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종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름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네 글자 뒤에 두 글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앞에 네 글자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저희 세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이돌 밴드죠. CNBLUE랑 아주 유사한 네. 유사한 느낌의 오랜만이네요. 예. 네.
오랜만 저한테는 항상 이제 어제 같은 그 그룹인데 저한테 이제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핫한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좀 이제 올드하다라고 생각하는 제 추억의 그룹 정도면 되면 이제 뭐 해바라기라든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정도 돼야지 조금 이제 추억의 이제 그룹이고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제 CN블루 정도면은 아직도 핫하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이제 CN블루랑 비슷한 느낌의 글자를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요즘은 잘 이제 방송에 안 나옵니다. 역시 이제 뭐 연예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면은 요즘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조건 씨가 이제 다시 꽉건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런 이미지로 방송을 또 활동하지만 원래 이제 조건 씨 전에 옛날 NRG에 이땡땡 씨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노유민 씨도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주접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많이 이제 방송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땡땡 씨의 이름 두 글자를 넣어주시면은 오늘 여섯 글자의 종목이 나오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야 내일부터 또 괜찮은 종목도 많이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많이들 좀 정답 맞춰주시고 나 정말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어려운 점들 사연을 같이 보내주시면은 정답이 아니더라도 당첨시켜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C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C로 시작하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고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 보내주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용재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NRG나 CN블루나 이런 추억의 그룹들 이야기도 보내주시면서 재밌는 이야기 함께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차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고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상담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조금 속보를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 LH의 이 부정 비리, 이런 투기, 이런 사건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검이 아무래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검과 그리고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민주 여당 쪽에서 제안했던 것들을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여당 쪽에서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특검 요구를 수용해서 전수조사를 바로 진행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들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LH와 이 국회의원들의 관련된 투기 의혹, 신도시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이 특검으로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인 수사가 아마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여당에서 주호영 특검을 수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수조사를 바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LH와 관련된 이 논란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역시 뭐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좀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보 이야기도 LH 관련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금구만점 그리고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저에게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문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와 5079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자, 초록뱀을 매수하셨대요. 초록뱀을 2,555원, 비중은 20%. 자, 요즘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워낙 인기인데 이거 애청자이신 것 같습니다. 펜트하우스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매수를 했는데 근데 주가는 움직임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 초록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이제 뭐 어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주식과 연관시키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주식 투자의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상을 접했을 때 주식을 봤는데 떠 있으면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지지부진하거나 소위 말하는 횡보구간에 있을 때 접근해 보시면 나중에 뉴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펜트하우스를 보시다가 초록뱀을 생각하셨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펜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이제 BTS 드라마까지 해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모멘텀들이 나올 것들이 있고 네. 주가 자체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면 지지부진할 수 있는 자인데 오히려 지금 구간은 사볼만한 구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한번 장대 악몽 주고 그다음에 조금 옆으로 소위 말하는 눕는 자리 같이 보이지만은 이평선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소위 말하는 조정 주고 U자형 반등 만들면서 지금은 오히려 정배열로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롱텀으로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2,555원이면은 지금 2,460원이니까 큰 차이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가져가시면 3,000원 이상까지도 아마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0원 이상 구간까지 한번 끌려가 보시자. 나중에 이슈가 돼가지고 슈팅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팔 국리를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보유 의견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초록뱀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영재 전문가께서는 초록뱀 뭐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더 홀딩하고 가져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볼까.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 6626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LS를 매수하셨대요. LS를 73,450원이고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계속 많이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가 매수라도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주가 많이 안 내려갔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LS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제 하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삼성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LS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에너지, 전기, 전력 이런 쪽에 가장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전력 관련된 뉴스들이 크게 뭐 엄청 뭐 큰 빅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딱히 없지만 뜨문뜨문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테마가 생각보다 전력 관련돼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LS 일렉트릭도 LS 밑에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 LS 일렉트릭 정도 되어야 진짜 계속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아무런 상승 없이 쭉 내려왔지만은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지난주보다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요즘 들어서 뉴스가 좀 나오는 것도 또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이고 그다음에 지금 더군다나 중국 쪽은 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력 관련돼서는 지금 종목 전체적으로 LS가 아니어도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홀딩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가 매수하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형주에 속하고 최근 들어서 121선 들고 또 최근 한 3, 4일 동안 바닥 잡아주는 흐름 보면은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걱정해서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조금 추가 매수해서 좀 넉넉하게 지켜보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S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뭐 떨어졌다라고 좀 많이 걱정하셨는데 그렇게 또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사연 전문가께서 주신 전략을 잘 좀 적용을 하셔가지고 꼭 수익으로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와 3527번님 주신 문자인데 C큐브입니다. C큐브 2235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자, 어제 거래 정지가 풀렸는데 손절을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홀딩을 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선택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을 알려주세요. 손절, 추매, 홀딩 뭐 할까요? 세 개 중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린 홀딩입니다. 홀딩.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부정 때문에 최근에 정지됐다가 다시 풀려났는데 사실 이 회계 부정 뉴스가 이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전에도 한번 있어가지고 점화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이후에 이제 문제됐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래를 재개해가지고 거래가 잘 되고 있었어요. 한국 거래소는 잡혔다가 똑같은 이슈로 이번에 한 번 더 잡힌 거예요. 금감원에서 한 번 잡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예전에 공시 나오는 거를 답변을 이제 회사에서 하잖아요. 회사 답변한 거 보니까 이거 문제되는 거 이미 우리가 다 수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결국 이제 문제 없이 다시 또 풀려났는데 사실 억울한 입장도 있죠. 왜냐하면은 같은 사유 가지고 이제 정지를 두 번 당한 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공포감이 있을 거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공포에 의해서 왜냐면 잡혀 있다가 딱 정지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은 상폐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던지기 시작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어제 오늘 정도는 이제 그런 이제 공포 매물도 한번 받을 때가 나올 때고 현 구간에서 만약 지금 자리 정도를 지지를 해준다면은 한 번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현구간에 더 밀려내려오면은 오늘 종가에서 만약에 뭐 1,400원대 깨져버린다 이러면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 구간 정도로 끝나게 되면은 전에도 한번 정지가 됐다가 그 이후에 급하게 돌려나온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지금 정리하시거나 추매를 하기도 좀 애매한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공포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변동성 자리지 추세를 잡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큐브에 대한 해법은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아까 선택지에서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용지 전문가께서는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상담하겠습니다. 김사연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요. 2363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스펙코입니다. 13,3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몇 달째 이거 물려있는 상황인데 너무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까지 오는 것은 안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이고 이제 매도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스펙코 같은 경우가 사실 종목이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예전에 원래 진짜 옛날로 돌아가면은 그땐 그냥 당연하게 대북주였습니다. 당연하게 방산? 뭐 이쪽 황공이기 때문에 방산이었는데 이게 최근 2016년, 17년, 18년 오면서 갑자기 남북경협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친환경 관련주로 바뀌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 예전에 자기 본분이었던 방산주 흐름은 또 놓치진 않고 있어요. 이게 종목 자체가 뉴스를 예상하고 하기도 굉장히 애매해. 뉴스 예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뉴스가 막상 나와도 주가 자체가 이렇게 쉽게 움직이진 않아요. 어제도 보면은 북한 쪽에서 뭐 이제 김여정이 뭐 안 좋은 말을 했지만은 오늘 아침에 잠깐 갭 상승하고 나서 다시 좀 음봉 출현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음봉이 길게 나오진 않아서 반등이 여기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주가 자체가 쉬운 종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매수한 날이 그 정확하게 뭐 1월 11일인 것 같은데 그때 형성했던 매물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아마 올 7월이나 9월까지 해가지고 반등 나오는 것이 아니면은 매수가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은 11,000원이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게 스펙코를 13,000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회비용 측면으로 좋을 수 있어서 스펙코 뭐 드론 관련주라는데 뭐 풍력 관련주라는데 방산주라는데 남북경합주라는데 이러면서 버텨봤자 내가 예상한 뉴스 다 비껴나가고 뭐 친환경 나와도 난 대북주인데 대북 뉴스 나오면 나 방산주인데 라고 해서 비껴가도 한 말 없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11,000원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펙코에 대한 해법은 11,000원 정도에 탈출하는 전략, 매수가까지 계속 버티시는 것보다 좀 정리를 하고 그 타이밍에 다른 종목을 매 타이밍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해 드렸는데 상담 중에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C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의 종목인데 이게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찾으셔가지고 정답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많이 오는데 너무 이제 찾기 힘드셨나 봐요. 정답만 딱 보내주셔서 6글자만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재밌는 문자를 좀 보내주셔야 될지 추가 힌트와 함께 그런 것도 알려주실까요? 오늘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오답의 향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그 영어를 한글로 풀어놓은 게 이제 앞에 네 글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자와 어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헤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답이 좀 많을 거고 오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만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각박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선착순이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들 제가 문자 주신 걸 다 확인하거든요. 그럼 솔직히 정답만 보내주시면은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 주식할 때 요즘은 이게 어렵습니다. 혹은 종목 이런 것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느끼는 소외들을 좀 써주시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매매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시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조를 하게 되니까 네. 그런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이제 아무래도 종목을 좀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오늘은 6글자입니다. 앞에 있는 4글자 아까 제가 이제 그 밴드 얘기를 드렸지만 밴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앞에 그 종목의 두 글자는 아실 거예요. 이제 C자를 드렸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제 그 두 글자를 아시면은
아주 아까 그 밴드 이름 CN블루와 거의 뭐 앞에 두 글자는 똑같기 때문에 뭐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를 한 번 더 힌트를 드릴게요. 다른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요즘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 선을 다 꼽아서 쓰지만 요즘 이제 무선으로 이제 이어폰도 듣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블루 땡땡. 이라고 이제 한 굳이 그렇죠. 이제 뭐 말씀드리면은 블루 땡땡 해서 그 땡땡을 그렇죠. 넣으시면 되고 아 저는 아직도 이어폰을 이 블루 땡땡 기술을 쓰고 있는 이어폰을 쓰지 않습니다. 선을 꼽아야지 뭔가 정말요? 그 들리는 것 같고 뭐라 그럴까 이게 안 꼽혀 있으면 아 뭔가 왠지 뭐라 그럴까요 뭔가 불안해요. 아 불안하세요? 아, 뭔가 불안하고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노트북을 샀는데. 노트북도 이제 여기에 핸드폰 올려놓으면 이제 무선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오. 근데 이게 뭐 충전되는 맛도 없고 뭐 좀 그래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충전되는 맛도 없고 그냥 뭐 이게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그냥 좀 감정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 인터넷도 저도 이제 노트북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트북이 너무 섭섭해요. 이번 노트북은. 왜요? 왜냐하면은 신형 노트북을 샀는데 인터넷 손을 꼽지를 못해요. 아, 그 단자가 없나요? 없어요. 썬더볼트 있어야 됩니다. 예. 아, 젠더가 있어야 되는구나.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당연히 꼽잖아요. 아, 그쵸, 꼽는데 그쵸. 섭섭하게도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땡땡툭스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뒤에 두 글자를 넣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글자는 아까 제가 사람 이름을 설명드렸는데 또 한 명 가수 한 명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그 마지막 글자를 한번 비워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세대에 이제 그 유행했던 닭고기 아줌마 노래를 불렀던 땡땡 우씨를 생각하시면은 다포기하지 마를 불러서 그분을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앞에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글자 글자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오늘 정말 힘들게 드렸던 여섯 글자의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마지막에 누가 했네요. 저는 예. 포기하지 마 그 예, 노래의 그렇죠. 가수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성땡땡 씨 맞나요? 네, 그렇죠. 아무튼 땡땡 우씨라고 해야 되죠. 아, 저도 헷갈렸네요. 자, 지금 유튜브에 댓글로 머니쩡이님이 영재 전문가님 제 또래이신 듯 폰은 선을 연결해야죠라고 하시면서 전화도 혹시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어떤 이게 전화 전화도 이거 선 이것도 무선이잖아요. 저는 다 선을 연결했습니다. 무선으로 하면 뭔가 섭섭해요. 그래요? 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그런 맛이 없어요.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아 그럼요. 긴감인가? 아 그럼요. 이제 그냥 뭐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옛날 사람이시네요.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과 함께 말씀 주셨죠.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이 없이 연결되거나 충전되거나 하면은 불안하신지 그런 후기도 좋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답 공개하기 전까지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또 바로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을 할 텐데 다산 네트워크스 매수하신 분이네요. 다산 네트워크스 5076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매수가는 12,000원입니다. 대주주도 주식 팔고 자사주도 주는데 이러다가 회사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 하시면서 매수가 12,0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네, 저희 대표님 감성과 반대로는 요즘에는 무선이 좀 더 미래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무선 네트워크 관련 종목들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요즘에 이런 5G 관련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많이 그쵸. 안 좋았고 이제 그나마 이제 KMW나 OE 솔루션 위주로 너무 많이 빠졌다. 반등의 가능성이 슬슬 나타난다. 좀 바닥이 잡혀간다. 이런 증권사 쪽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네. 그나마 최근에 일주일 정도간 잘 잡아주는 흐름이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급하게 빠졌던 종목들이 V자로 반등하는 경우들은 사실 거의 드물다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뭐 테마주다라고 하면은 가능하지만 어떤 한 사이클이 필요한 업종이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것보다는 잘 나와야 뭐 나이키 모양 아니면은 조금 좀 나오면은 N자 모양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오는 흐름에서는 매수가 정도에서 살짝 양만 올리고 다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로 회복을 하면은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 두시면은 지금 매수가보다는 조금 더 싸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 정도 올라오고 한 11,100원, 200원이든 200원이든 딱 플러스가 되는 시점에서는 비중을 잠깐 줄였다가
지금처럼 조금 조정이 나와서 완전 다시 만 원까지 오면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대신에 시간도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비중 30%씩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반등 나오면은 비중 축소, 나중에 다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산 네트워크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용재 전문가와 8701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신풍제약이 들어왔습니다. 신풍제약 매수가가 12만 3천 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이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대응 전략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약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영역이,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약은 이제 뭐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린 의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 구간 10만 4천 원, 10만 5천 원 구간이 사실 중요한 지지라인을 한번 깨고 내려왔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중요하게 지지해줘야 될 자리를 깨고 내려왔지만 그 다음 바닥을 한번 잡아주면서 돌려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 돌려내는 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가 전에 한번 지지를 줬던 이쪽 구간 상승 전에 한번 지지를 잡았던 이 구간과 같은 지지 라인 인근에서 한번 지지를 잡아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오늘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 일단은 매수가 인근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역이 여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잡아놓고 반등하는 종목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더 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절 인근을 일단 목표가로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풍제약에 대한 해법 본전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해볼까요? 간단하게 HMM 매수하신 분을 우리 김사연 전문가께서 상담해 주시죠. HMM 9,7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수익은 많이 났는데 이게 계속 상승 중이어서 언제 매도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 수익 플렉스를 해주려고 보내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다른 시청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많이 수익 보셨네.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단 하루도 손실 보지 않고 거의 매일 수익을 그러게요. 즐기고 계셨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보면은 한 작년 10월 정도부터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 지금 보면 반년 정도 됐거든요. 반년은 거래일 정도로 바꾸면은 한 120일이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 보유 상태가 됐고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가장 매도 거래량이 많았던 게 3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구간 여기 2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당분간 또 조정 국면이 좀 심해질 수가 있어서 2만 원 정도 되면은 과감하게 절반 이상 정도는 확실하게 수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지점 나오니까 여기 2만 원 훼손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일단은 버티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MM으로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2만 원 정도 깨질 때는 조금 정리하고 아니면 여전히 계속 상승 중이니까 상승 추세를 잘 즐기시면서 수익 극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상담해드렸는데 저희가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 종목이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 CN투스 성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좀 못 들어보셨을 종목인데 일단은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시초가 22,600원 잡아왔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은 한참 빠졌다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상장했던 종목들 여러분들 갖고 놀기 힘듭니다. 그쵸. 한참 빠졌다가 한 두 달 정도 이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2만 원권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되올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 번쯤 접근해볼 수 있는 종목 오늘 종목 CN투스 성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4번 CN투스 성진이 정답이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었지만 최근에 많이 눌려있고 이제 좀 추세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고수의 픽으로 선정이 됐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알고 계셨고 검색도 잘 하셔가지고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의 문자를 몇 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자는 214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214번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214번님이 CN투스 성진 정답 맞춰주셨고 마디마디 친절히 정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모두 빨간불 날아갈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날아가는 걸까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걸까요? 원래 그 기대에 사서 뭐 결과에 뭐 이제 현실에 이제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는 게 많고 네. 뭐 어쨌든 건 중요한 거는 바닥을 잡았고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지금 시장대로 또 잘 대응을 해나가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3914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3913번님께서 여기 있습니다. CN투스 성진, 오늘 황사 때문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세 번째 힌트가 너무 재밌었어요. 7080 세대이신가? 저도 미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뭐 황사 때문에 못 나가시면 집에서 저희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힌트가 아마 그 선이 없는 거에 대한 그 힌트를 말씀하신 거겠죠? 이게 또 은근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왜 은근히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책, 당연히 선을 꼽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책도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많은데, 저도 좀 요즘은 보는데, 책도 이제 침발 나가서 넘기면서 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레트로 감성들이 뼛속까지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트로 감성이 아니고, 현실이죠. 넘겨야지 책이고, 꼽아야지 선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선에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분. 6689번님께서도 이야기 해주셨어요. 정답 CN투스 성진 해주셨고, 영재님 힌트 내용이 진짜 재밌어요. 저도 무선은 안 되는 느낌인데 똑같네요. 라고 하셨네요. 무선은 안 되는 느낌이군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인류가 달에 착륙한 느낌이에요. 달이 착륙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선을 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충전이 된다고 얘기하면 과연 충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자, 그런 근본적 의문 때문에 다음 분이 문자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5465번님께서 그 아래 CN투스 성진 오랜만에 정답 보내네요. 드디어 둘째도 유치원 등원시켜놓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영재 전문가님 옛날 사람 인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식 선비라고 하죠. 주식 대감. 그렇죠. 주식 대감. 이영재 대감과 함께하는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101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를 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이 전화를 받으셔야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모르는 번호가 전화 와도 오늘 하루만은 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고 고수의 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재밌게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김상현 전문가님은 쉬시고 목요일 날 뵙고 이영재 전문가님은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